가겠습니다. 명사. 오늘은 좀 마음에 그 여유가 있어요. 이제 동사가 아니라서. 그 무슨 말이냐? 그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그 실제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동사, 준동사 비율이 매우 매우 높아갖고 다른 것들은 이제 열 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말하면 가능할까? 한70% 비율? 동사에 관련된 그 문제 출제 비율이. 그러니까 동사를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에너지가 남는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것들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순서를 보니까 기본적인 그 구별을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 요것만 명확하게 챙겨주시면 명사 부분은 이제 쉽게 캐치가 되십니다. 예, 여기 지금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셀수 있는 명사 우리 수업할 때는 보통 카운터블이라고 해가지고 C라고 표시를 하고 셀수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언카운터블이라고 해서 UC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챙겨야 될게 바로 뭐냐면 이셀수 없는 거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개념이 요거예요. 셀 필요가 없는 것도 셀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수 없다. 셀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뭐셀수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 기준이 사실은 지금 여기 뭐 보통 명사랑 고유 추상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옛날 스타일의 그 문법 접근 방식이고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 개체성 여부에 따라서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을 나누시면 돼요. 개체성 여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낱개로 나눠지느냐? 요 여부로. 자, 우리 물 낱개로 나눠집니까? 물을 칼로 딱안 나눠지죠? 그래서 물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낱개가 안 되니까. 또, 뭐 사랑, 나눠지나요? 어떻게 나눠? 추상적인 건데.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은 이제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대부분의 경우에 고유명사나 추상명사, 물질명사는 개체성이 있어서 어떻게 개체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셀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 더 심플하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체성 여부에 따라서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왜 그렇습니까?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지금 다 머리카락 가지고 계시죠? 헤어.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 필요가 없다라는 그 기준으로 언카운터블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식당 갔는데 스프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컴플레인 해야겠죠? Waiter, I found a hair. 나 머리카락 한개 발견했습니다. In my soup. 내 스프에서. 그럴 경우는 이거는 카운터블이 돼요. 머리카락도. 오케이? 결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암기하지 말고,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개체성 여부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카운터블이 되기도 하고, 언카운터블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제, 탭스에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을 그,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생각이 되는 경우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랑 더 붙이는 거 여부는 파트 3. 그러니까 26번부터 30번까지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명사에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걸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동사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부분이 이제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냥 지문, 스크립트 아니면은 한해 어떤 문단에서 1, 2, 3, 4번 나와 있는 거, ABC 나와 있는 거. 명사는 챙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근데 그 다음 이제 얘는 이렇게 쭉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물질명사 뭐 이런 거 있구나. 집합적 물질명사, 보통명사 비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셀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그 배기지하고 러기지 나와 있죠. 수화물. 그다음에
명사의 수, 성, 격. 자, 일반적으로 뒤에 이제 S나 ES를 붙인다 라는 내용 나와 있고, 불규칙 변화 이런 것들 다 이제 암기를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얘가 그 어떻게 탭스랑 연결이 됩니까? 수, 성, 격이 수일치 때문에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 시킬 때 당연히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야 되는데, 명사구나 명사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하지만 그냥 명사가 나와 있는데 헷갈리게끔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뭐 마이스, 기스, 티스, 특히 티스 같은 경우 어떤 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가끔 가다가 헷갈립니다. 풋, 피트 마찬가지. 그 이로 끝나는 거, 얘가 이제 복수형이고요. 또 단수 복수 동형인 경우 봐주시고, 성 있고요, 남성형, 여성형, 뭐 what, widow, widower, 맥주, 수일격, 봐주시고, 또 수일격의 형태, 어부 막 나와 있습니다. 어, 뭐 챙길 거 없습니까? 자, 여기서는요, S로 끝나는 거는 보통 뒤에 어퍼스트리프만 이렇게 붙이죠. 근데 이제 뭐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그 외국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이름은 그냥 S를 또 붙입니다. 연달아서. 그냥 그런 미국이나 영국인 이름은 S를 뭐 안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발음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S 붙이고 안 붙이고. 이제 발음 기준. 일단 일반 원칙은 발음 기준.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Dickinson's novels, Charles's car 이렇게 이제 CF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인 건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제 단어 자체가 그 영어 단어가 아닌 외래어인 경우에는 S를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니한 문법이고, 이거는 나중에 챙기셔도 돼요. 기본은 먼저 챙기시고. 다음에 문법 문제 봐주시고 끝. 예. 어? 오케이. 더 할 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왜? 명사만 이렇게 달랑 그 단독으로 그 탭스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보통 이제 어떻게 묶냐면 명사하고 관사를 묶어갖고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사 파트 나오면은 그 뒤에 이제 탭스 기출 문제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